안녕하세요, 이민님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 초무침을 할 거예요. 오징어 삶아서 준비했고요. 오징어는 먹기 좋을 크기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반 한번 잘라줄게요. 이렇게 자르고. 원래 초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썰는데 오늘은 바로 넣어서 해봤어요. 간이 안 맞으면 뭐 고추장 조금 더 넣고, 안 새콤하면 또 식초 좀 더 넣고 하시면 돼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다. 여기서 참기름 넣고 끝. 이렇게 버무리면 끝이에요. 싱거우면 뭐 그거 고추장 더 넣고 하시면 되니까. 지금 조금 희끄무리한데, 희끄무리하면은 고춧가루 좀 더 넣고, 저희는 애들이랑 먹을 거라서 매우면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오징어 초무침 같이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